아, 계승자. 버니가 정찰한 걸 확인하고 있었는데 거기 못 보던 벌거스 배터리가 있더라고. 사양과 출력을 확인하면 어떤 용도로 설치된 건지 알 수 있을 거야. SCV를 배터리 저장 용기에 연결해줘. 내가 원격으로 보안을 해제할 테니 배터리 팩이 노출되면 보급함에 넣어보내. 전쟁 중이야.
가보자. 장전하겠다. 전력망은 지하로 연결돼 있었고, 출력은 지휘시설을 운용하기에 딱 알맞고, 아무래도 벌거스 지휘본부는 지하에 있는 모양이야. 버니에게도 전달할게. 잘했다, 버니. 정말 쉬지 않고 달리더니 수고 많았다. 밖에서 단속 찾느라 고생한 누구들 덕분이지. 그럼 바로 타격 들어가나? 넌 카렐에게 입은 부상도 있으니 아직 본격적인 전투는 무리야. 지휘본부 타격은 다른 계승자에게 맡기겠다. 치, 나도 카렐 타고 싶었는데. 계승자, 버니에게 지휘본부 위치를 전달받고 공격 임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상. 찾았다! 적 지휘본부 발견! 잘했다, 버니. 정말 쉬지 않고 달리던데 수고 많았다. 밖에서 단서 찾느라 고생한 누구들 덕분이지. 그럼 바로 타격 들어가나? 넌 카렐에게 입은 부상도 있으니 아직 본격적인 전투는 무리야. 지휘본부 타격은 다른 계승자에게 맡기겠다. 치, 나도 카렐 타고 싶었는데. 계승자, 버니에게 지휘본부 위치를 전달받고 공격 임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상. 대 전사 첩보부 에컨입니다. 그 지역에 엄청난 데이터 패킷이 감지되어 임무를 요청합니다. 아마 주변에 벌거스 데이터 송신기가 있을 겁니다. 그 주변에 계시면 원격 패킷으로 정보를 드립니다.
장전하겠다. 인프라를 마비시켜 전송 속도가 매우 느리단 겁니다. 스스로 발목을 잡아버렸군요.
연구라면 나도 환영이지.
전 중이다.
알파 무전 들었지? 교대 시간이야, 파트너. 솔직히 벌거스 지휘관은 내가 잡고 싶었는데 좀 분하네. 서리 심장 회수 작전도 실패하고 부상도 당하고. 아, 기분이 영 찝찝한데. 무기도 바꾸고 모듈도 전부 업그레이드 해야겠어. 다시는 패배하지 않도록. 그럼 먼저 돌아갈게. 행운을 빌어. 알비온에서 봐. 데이터 전송 장치가 보이면 파괴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로 가까운 거리라면 내가 패킷을 가르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카렐이 삼각자 데이터를 얻지 못하게 막는 게 더 중요해요. 데이터 패킷 감지.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 전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서둘러 막지 않으면 위험해요. 전송장치가 보일 거예요. 나도 준비할게요. 장전하겠다.
그 목적 아니었네. 생명이야. 무슨 일 있어도 전송장치를 지켜라. 잘했어요, 계승자. 선각자 데이터는 내가 수집하고 있으니 전투에 집중해요.
수집 90% 완료. 계승장, 마지막 데이터 전송 장치를 찾아볼게요. 잠깐, 이 위치는... 계승장, 데이터 전송을 막고 싶어라. 마지막 전송 장치는 나에게 있대. 난 패배할 것인데. 계승자,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데이터 전송이 끝나가요.
장전하겠다. 데이터 패치 수집 100% 완료. 선각자 데이터 정상 확인. 계승자, 해냈군요. 날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모든 계승자에게 전달할게요. 방금 획득한 선각자 데이터로 내 시스템을 복구할 방법을 찾았어요. 지금 대화할 수 있는 계승자가 있다면 내게 오세요. 중요한 정보라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는 엔조. 현재 지휘 콘솔에 기록 업로드 대기 중. 대응할 수 있는 계승자가 있다면 안내자와 대화를 부탁한다. 계승자, 당신 덕분에 날 복구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았어요. 안내자 시스템이 손상됐을 경우 가장 확실한 복구 방법은 다른 철의 심장과 접촉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선각자들이 비상 복원 프로토콜을 마련해놨죠. 철의 심장이 발굴된 흔적에서 같은 입자 원소를 구축, 유사한 접촉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프로토콜은 철의 심장이 손상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벌거스가 선각자 데이터를 노리고 있던 이유도 바로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철의 심장과 분리되며 그들이 가져간 심장도 손상됐으니까요.
유적지에서 보이드 침식이 벌어진 이유도 심장이 손상됐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계승자, 신경 쓰이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선각자 시설에 이런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벌거스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 복원을 떠올릴 만한 존재는 안내자와 선각자밖에 없어요. 벌거스 쪽에 선각자가 있지 않는 한. 잠깐. 계승자, 이 불길한 진동은 뭐죠? 이건 분명 보이드 침식과 비슷해요. 보이드 차원 연결 감지. 반복한다. 보이드 차원 연결 감지. 거신 접근 중. 블링파이, 그레이브워커. 알리온의 모든 계승자는 요격자를 대비하십시오. 그치게 하필 이럴 때 거신이라니. 전환! 요격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은 즉시 세네카를 통해 보이드로 이동하라! 거신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십니까? 계승자, 카렐이 철의 심장으로 일으킨 보이드 침식 이후 거신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방금 도출한 계산식에 따르면 이번 거신의 도착 예상 지점은 킹스턴 접경지요. 분류 타입은 마침 당신이 유적지에서 상대했던 그레이브 워커군요. 그 개체는 갑작스런 차원 연결로 표준치보다 약한 상태였습니다만 이번 다릅니다. 이번 거신이 잉그리스에 나타난다면 우린 두 번 다시 킹스턴을 되찾을 수 없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반드시 보이드 차원에서 거신을 요격해야 합니다. 전투 준비가 완료됐다면 당신을 보이드 차원으로 보내겠습니다. 부디 요격에 성공하십시오, 계승자. 보이드 역사를 분석하는 중입니다.